하늘아 그 베개 이런 거 다 치워봐. 여기 앉으면 돼. 보부상의 찬솔아빠, 보부상의 김찬솔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오랜만이죠? 응. 오늘은 무슨 방송 찍는다 그랬죠? 드론이요. 드론이요? 우리 테란의 미니 드론. 오늘이 벌써 세 번째 방송이에요. 응. 기억납니까? 응. 세 번째야. 우리 첫 번째 뭐 했었어? 드론. 맨 처음에 우리 저기 거실에서 소파 있는 데서 처음 도착하자마자 한번 찍었고, 그 다음에 응. 그 다음 또 밖에 나가서 우리 찍었죠. 그래가지고 어. 그거 완전 박살 나가지고 드론이 하늘로 날아가 버렸어요, 그죠? 하늘로 날아가가지고 박살 나가지고 못 찾았습니다. 네. 두 번째 방송 저희가 찍을 때요, 드론이 저희가 조작 실수해가지고 하늘로 날아가 버려가지고 박살 났어요. 그래가지고 하늘도 급히 다시 구입을 했습니다. 찬솔이 같은 또래 이제 어린 아이들이 얼마나 이 드론 재미있게 조종할 수 있는지, 그리고 미니 드론이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해보니까 실외보다는 실내에서 가지고 노는 게 좀 더 즐겁습니다. 그래서 실내에서 어떤 형태로 가지고 놀 수 있는지 한번 직접 날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갈까? 아니 나가지 아니, 말고 아니 나가지 말고 갈까? 그러니까 뭐야, 날려볼까 하는 뜻이야. 날려볼까? 알겠습니다. 첫 번째 게임, 요 드론 테라 미니 드론 사시면 요 드론 게이트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표적판이 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총 사격하는 표적판 같이 생겼어요. 그래서 저 가운데 하얀색 칸에 넣으면 10점, 노란색 칸에 넣으면은 뭐 5점, 5점. 빨간색은 3점, 3점. 파란색은 1점. 뭐 이런 식으로 착륙시키는 조종 게임입니다. 미니 게임 한번 즐겨볼게요. 김찬솔, 잘할 수 있겠습니까? 네. 아 제발. 아 제발 성공. 벽에 부딪히면 창 어디로 가? 어디로 가? 아이고. 오케이. 1차 실패. 나 어디가 어딘지 모르겠어. 아, 다시. 자, 봐봐. 조종한 팁. 여기서 여러분들 잠깐 팁 드릴게요. 요 전원 버튼 있는 부분 있죠? 이쪽이 뒤쪽 방향이에요. 그러니까 요 반대 방향이 정면입니다. 앞쪽 방향입니다. 그러니까 방향키 조절하실 때 뒤쪽을, 그렇지. 운전하는 사람 바로 마주보게. 오, 그치. 앞으로 밀어. 앞으로. 가다. 오케이. 오. 자, 몇 점에 참 조금씩 내려야지 왼쪽. 아이. 아이, 다시. 끝나. 2차 시도 실패. 오케이. 내려. 천천히 내려. 앞으로 좀 밀고. 앞으로. 앞으로 밀고. 내려간다. 아. 오오오오! 아, 아깝습니다. 자, 이번 아빠가 도전. 통과. 그게 부딪혀. 통과. 네, 착륙만 하면 돼. 됐죠? 1! 오, 3점이지, 야. 짠짠. 오. 앞으로. 왼쪽. 그렇지. 침착하게. 아! 오케이. 자, 이런 식으로 장애물 통과 게임을 할 수 있고요. 또 무슨 게임 할 수 있다고 그랬죠? 손가락 올리기. 그렇지. 손바닥 착륙. 자, 그리고, 그리고 강아지 들레. 그렇지. 자, 우리 찬솔이가 그 앞에 딱 서 있어봐. 손바닥 딱 내밀고 있어봐. 자, 손바닥이. 창아 성공했는데 다시 갑니다. 오케이. 자, 이제 창을 해보겠습니다. 잡았다. 자, 이제 이런 식으로 파트너하고 같이 손바닥 이륙, 손바닥 창 이런 것도 할 수 있고요. 우리는 누가 있어요? 우리 맥스. 누구? 맥스가 있기 때문에 맥스 놀래키기를 한번 하겠습니다. 아빠 바로 밑에 곤충 있잖아. 맥스! 왜 맞았어? 맥스 도망갑니다. 아, 맥스는 드론이 무서운가봐요. 이 사람 막 소리 지르니까.
프로펠러에 이렇게 가드가 다 있기 때문에 프로펠러 보호도 하고 어딘가 이렇게 뭐 사람한테 부딪힌다거나 뭐 강아지 부딪히는 게 굉장히 말랑말랑합니다. 소프트하기 때문에 아프거나 그러지 않아요. 집에서 다양하게 드론 놀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오! 안 돼! 자, 여러분 보셨죠? 어때요? 재밌어요. 재밌죠? 직접 달려보니까 엄청 재밌죠? 응. 아, 이렇게 표지판에 이렇게 착륙시키는 미니게임 또 뭐 있어서 저거 노란 거 뭐 했어? 노란 거 꼬린시키는 그렇지 꼬린시키기 장애물 통과 그리고 또 이제 우리 손바닥 이륙 손바닥 착륙 뭐 이런 거 응. 다 해볼 수 있었죠 그죠? 응 아, 자 오케이 이렇게 해서 남녀노소 누구나 아주 즐겁게 즐길 수 있는 테란 미니 드론 특히 무엇보다 고가의 드론으로 넘어가시기 전에 입문용으로 아주 좋습니다. 온 가족이 즐길 수 있습니다. 호부상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다음 시간에 더 재미난 제품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내렸나? 아, 괜찮아. 자.